검찰이 앞으로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민주당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제대로 소환하지 못했던 검찰이 자신의 휴대폰도 제출하면서 대통령실 안방 황제 조사를 자행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의 형식적인 조사는 모두 대통령 부부의 면죄부로 향하는 수순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물품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물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청탁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더라도 바로 그 배우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 규정된 서면 신고와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법령상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부당하고 왜곡된 법 해석입니다. 명품백 제공자인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을 하면서 그 이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위촉 등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청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조모 과장, 보훈처의 송모 사무관으로부터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하면서 그 이후에 제공자가 직무와 관련한 청탁도 한 것을 그 제공자가 인정한 셈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 국정 전반 모든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중앙지검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은 오직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법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은 억지식 왜곡 법 해석입니다. 수사 심의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는 검찰이 앞으로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민주당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또 한 번 검찰이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수사권이 박탈되고 기소청으로 격화되는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한 대통령과 검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